하는 집, 살아야 하는 집. 더 이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포터 김진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꿈을 이뤄줄 서울 장기전세주택 아파트 안에 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서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플러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뀐 시프트 플러스는 소득에 맞춘 임대보증금, 전세금 분할 납부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확대된 공급량과 공급 방식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는데요. 먼저 기존의 2배가량인 7만 호 공급 예정인 서울 장기전세주택 아파트, 그 중에서 84형 아파트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창을 통해서 햇빛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놓여진 대로 이쪽에 소파를 두시고 반대쪽에 TV를 두시면은 보세요. 이렇게 앉으셔서 굉장히 여유로운 주말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공간이 넓어서 지금 여기 놓여진 것 외에도 다양한 가구들을 놓더라도 답답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른 방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와, 꽤 넓은데요? 이 방은 가장 큰 방보다 조금 작은 방인데요. 74형 아파트 그리고 84형 아파트 모두 총 3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들을 모두 보여드릴 거예요. 이 방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운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이들 놀이방 또는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면은 지금 여기처럼 또 다른 침실로도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은 또 다른 작은 방인데요. 지금 이곳처럼 서재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취미방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두 작은 방을 서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 참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인 곳으로 가볼 텐데요. 요즘에 요리에 관심 많아지신 분 많죠? 바로 주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주방인데요. 와, 이 정도면 요리하시기에 충분한 넓이네요. 그리고 이쪽에 식탁을 두시고 오순도순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하시면서 식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리에 대한 로망은 누구나 있잖아요. 이렇게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가족들 혹은 지인들과 함께 근사한 저녁 시간 가져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주방도 봤으니까 하이라이트 큰 방으로 가보시죠. 보세요. 작은 방보다 훨씬 넓죠? 이 안쪽으로도 공간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보면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가구를 놓을까? 그리고 거실은? 안방은 어떻게 꾸밀까? 저도 이렇게 방들에 들어오게 되니까 참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입주하셔서 그동안 상상했던 나의 집을 디자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84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방부터 큰 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주방까지 정말 없는 게 없네요. 자, 그럼 이제 74형을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84형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74형도 84형과 동일하게 방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새롭게 바뀐 서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플러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여기가 74형 아파트의 안방입니다. 새롭게 바뀐 서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플러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셨죠?
먼저 기존의 33,000호의 2배 가량인 7만호를 2026년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3,4인에서 1, 2인용을 포함한 다양한 맞춤 주택 공급으로 서민층부터 중산층까지 입주 자격을 넓혔고, 그동안 소득 기준과 주변 시세 간의 불일치로 입주 자격을 얻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주변 시세가 아닌 가구 원수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주택 공급 방식도 눈에 띄는데요. 공동출자형, 민간주택 매입형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주방으로 이동해서 주거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주거비 때문에 고민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바뀐 서울 장기전세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없애서 진정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주변 시세에 맞추던 임대보증금을 소득에 맞춰 주거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소득 대비 주거비 유지를 위해 주변 시세의 40에서 80%까지 임대보증금을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이 높은 경우 전세금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기존보다 기회는 확대하고 부담스러운 임대보증금은 축소한 시프트 플러스, 잘 확인하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74형과 84형의 모습을 조금 더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안방부터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두 개의 방, 든든한 식사를 책임질 주방과 넉넉한 거실까지 서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플러스가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확실히 플러스인 것 같죠?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서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플러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요즘에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앞으로 서울시와 SH가 함께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공급하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집에 대한 방향을 바로 잡다. 많은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날까지 시프트 플러스는 더욱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일의 집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